안녕하세요, 라이프샷입니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그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가득가득 쌓여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주저리주저리 풀기보다는 또 함께 새로운 동네를 여행을 하고 나서 못다한 얘기들을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찾아간 동네는 바로 북촌과 서촌입니다. From the jungle, up in the trees. I got a few tricks up in the sleeve. One wrong move, I'ma let out the let out the let out the shoes. Check out the crease. Blow like I'm Bigfoot. Step on the beat. Make a man's run till he step out the crease. When the whole place scream, gotta get out the. Get out the. 맛있다. 서촌이 서울시 종로구 런던동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개성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희도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이 동네만이 주는 분위기에 되게 반하고 있습니다. 북촌 서촌이 매력적인 첫 번째 이유는 레드룸. 레드룸 loves in the air. 오, 잘 읽은 것 같아. 이름부터 빨간 맛인 이곳은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참고로 그라운드 시소 성수에는 저희가 저번에 촬영 갔던 웨스 앤더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레드룸은 사랑과 연애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요.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솔깃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수위만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셉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대놓고 아주 솔직하게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다가 이제 갈수록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작가님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주제가 더 잘 드러납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주제가 아니어도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지 않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에너지를 차라리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발견된 나다운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공감을 하고 지지를 보낸다는 거를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북촌과 서촌이 매력적인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북촌과 서촌이 이제 다른 동네처럼 좀 실용성을 강조해서 그 한옥집들을 다 밀어버리고 빌딩을 세웠다면 지금의 북촌과 서촌은 있을 수가 없겠죠. 북촌과 서촌답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 동네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거죠. 여기 뭔가 진짜 굉장히 이 동네만의 매력이 많아. 그래서 되게 신기한 나라에 빠진 앨리스 같은 느낌이랄까?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는 컨텐츠나 내용 같은 거는 자신만의 색깔이 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거를 너무 아름다운 공간에 담았다. 나에게 집중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게 나의 메시지를 던지다 보면 분명히 그 고유하고 특별한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북촌과 서촌이 그 옛날의 한옥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고집했다면 지금처럼의 핫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트렌디해야 하죠. 북촌과 서촌이 매력적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렌디한 공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델피. 우와, 일로 들어가는 게 맞아? 와, 분위기 진짜 신기하다. 이게 1층, 2층이 다르네? 2층이 델픽이네? 1층은 뭐야? 아, 여기는 전시관이구나. 그래서 아직 전시 준비 중이라서 관리가 안 된 느낌이었나 봐. 루프탑에 올라가면 포토존들이 있는데요. 한옥 지붕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옛날 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뻔했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개성이 있고 고유한 매력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굉장히 트렌디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핑크래빗 가든입니다. 북촌하고 다르게 약간 키치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신기했던 거는 카페 1층 안쪽에 스마트팜처럼 샐러드들이 가득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또 브런치를 또 겨냥한 샐러드와 브런치 맛집인 카페예요. 여기도 2층에 올라가면 통창의 한옥들이 다 보입니다. 대박이다. 이게 진짜 매력적이네. 북촌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도 니즈를 겨냥한 트렌디한 카페죠. 트렌디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트렌디하다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도 대중들이 원하는 니즈를 섬세하게 파악해서 자신의 것에 잘 녹여들게 반영을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행만 잘 따라가면 트렌디한 걸까? 만약 그런 것만 따지면 솔직히 북촌 말고 트렌디한 동네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촌과 서촌만이 주는 매력은 어디에서 더 커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북촌 서촌 지역은 조선의 중심이었어요. 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의 대표적인 궁들이 모여있고 한옥들도 굉장히 많죠. 오래된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건물 외벽은 유지하면서 그 내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트렌디한 장소로 탈바꿈한 공간들도 많습니다. 서울 공예 박물관이 그렇죠. 그리고 한 곳 또 추천드릴 건데 이익입니다. 이익은 브런치도 먹을 수 있고 저녁에는 와인바이자 레스토랑도 겸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참 예쁜데 또 인스타를 보면 그 내부도 굉장히 이뻐요. 가격만 이쁘지 않고요. 원래 이곳이 옛날에는 소아과 병원이었대요. 저는 바로 이 점이 북촌과 서촌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쓰던 건물들을 외벽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물들이 진짜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재밌는 건 이런 건물들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흘러온 변화 스토리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지. 처음 모습을 안다는 것, 그건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면에 그 처음 모습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서촌 통일시장 입구에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명성을 유지해온 빵집이 있습니다. 바로 효자 베이커리죠. 여기가 바로 효자 베이커리군. 오랜 기간 청와대에 납품을 할 정도로 명인이 만든 빵집인데요. 서울에 빵집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빵집이라고 해요. 1등 매출을 책임지는 빵이 콘브레드고 2등이 어니언 소보루예요. 저희는 이거 둘 다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가격에 비해서 양도 많고 퀄리티도 되게 훌륭해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효자 베이커리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올해로 한 37년?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커왔던 그런 시간이 있고 요즘에 대부분 아들이 네. 다 이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그런 네. 게 많은데 저희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만 하는 전통 그대로 그렇죠. 보수해서 그거를 아버지 철학이 그거예요. 저는 그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이 통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께서 이제 완전 물려받을 또 약간 변화가 있겠네요. 변화는 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굉장히 그 변화에 민감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빵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그거를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것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가치를 지키면서 갈 때 시간이 쌓일수록 따라올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구나. 맛있겠다. 응. 먹는 거 나서 어떡하지? 이번에는 북촌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가게 왕장고 식당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맛탕을 먹었는데 오아씨 저거는 먹어야겠다라는 이런 비주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이 맛탕에다가 라면을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다음에 제가 꼭 가서 라면도 먹고 순두부찌개도 먹을 생각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분식집이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밥에 집중해서 식당을 하다가 이제 아저씨가 보시기에 여기가 이제 관광지로 발전이 되면서 여기 사람들이 길에 다니는데 마탕 팔면 잘 되겠는데? 막 생각을 하신 거예요. 18년 전부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대요. 어 맞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생각하니라 그거 먹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인기 좋았어요. 어 지금도 인기 좋잖아요. 네, 지금도 좀 좋아요. 어, 걔 맞아 여기 올라갔다마다 고구마 마탕 보고 온다는 사람 진짜 많던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님도 그 변화에 맞춰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그 오래된 식당들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된장찌개도 보니까 집된장이에요. 아
직접 담그신. 시골 담아서 담그신. 맛있겠다. 예를 들면 회사 때리면 그거도. 아, 다음에 이제 꼭 먹으러 와야지. 이 나의 가치를 지켜가는 무직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변화는 유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나의 가치는 철저하게 지켜가며 꾸준히 발전하는 거. 그게 그분들이 롱런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이유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촌과 서촌에 그냥 여행을 갔는데 제가 고민이 많았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를 발견하고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걸 저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북촌과 서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낮에 가면 좋을 곳이랑 밤에 가면 좋을 곳 둘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낮에 가면 좋은 곳, 차 마시는 뜰. 우와, 뭐야 이게? 풍년 떡볶이? 맛있겠다. 올라가는 거리가 다 너무 이쁘고 떡볶이도 팔고 호떡도 팔고 식혜도 팔고 너무 좋아요. 차 마시는 뜰도 이쁜데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짱이었습니다. 아무튼 차 마시는 뜰, 여기는 약간 종갓댁 같은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다들 친절하시고요. 음료도 맛있습니다. 이거 섞으니까 맛이 달다. 맛 싱거운 건 내가 안 섞어서 먹어봤어. 여기 떠있는 꽃을 한번 먹어볼까? 으적으적 씹어주겠어. 아 이게 그거네. 이게 작은 얼음이잖아. 이게 녹으면 꽃이 떠다니는 거야. 아이디어 좋다 그지? 이게 붐비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 동네 특유에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계속 있고 곳곳에 되게 개성이 있고 그런 것만 막 보고 바쁘게 다니는 동네가 아니라 그런 걸 보고도 충분히 이 동네의 여유를 즐기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밤에 가면 좋을 곳, 바참. 참나무로 된 바라고 해서 바참인데요. 저는 여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추천드립니다. 특히 그 바 테이블에 앉아서 바텐더 분하고 이렇게 약간 노가리 까는 거 그거 정말 재밌어요. 오빠? 오빠? 그의 날카로운 손놀림. 아까부터 열정도 하신 건데 좀 더 역동적이고 따라갈게. 어, 따라왔어. 없다 그의 춤선. 칵테일도 진짜 맛있습니다. 인천이라는 칵테일이 있는데요. 설명을 듣는 거랑 맛을 느끼는 게 되게 달라요. 되게 맛있어요. 어, 완벽. 마지막까지 완벽. 거기 안에서 정말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딱 나왔는데 그때 살짝 돈에 대한 현타가 살짝 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저는 정말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자, 북촌과 서촌 여행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할 말이 많다고 했었죠?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촌, 서촌이 매력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라이프샷이 매력적인 채널이 되어갈 추구하는 방향과 같아요. 나에게 집중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짜 중요한 건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게 표현 방식이 트렌디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멋있는 건 여기에 처음 모습을 안다는 거. 거기에서 흘러온 변화 스토리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지.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저희를 참 일찍 발견해 주셔서 저의 처음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황하고 고민하고 아직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을 안다는 건 그만큼 뜻깊은 관계가 되어 간다는 거겠죠? 1000명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냥 시간 쪼개서 잘 놀고 잘 먹는 그런 커플로서 남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라이프샷에서는 물론 여행 영상도 담겠지만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낼 것 같아요. 바로 이 공간에서, 라이프샷에서요. 평범한 직장인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군분투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여행과 데이트와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이번 영상을 보면서 좀 매력을 느끼시거나 우리랑 좀 이렇게 가치관이 비슷하다, 결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랑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답게 행복해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아, 차를 마시고 오니까 노곤노곤하구만. 졸려이. 졸려. 근데 너무 속상한 건 차배가 차서, 물배가 차서, 망장구 식당에서 수두부지게를 못 먹게 돼서 이유. 하지만 맛탕을 먹을 것입니다.